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베트남 다낭에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아무튼 이제 불빛들이 너무 이쁘죠. 어차피 이제 너무 시끄러워서 마이크 안 들릴 것 같은데, 그 여기 지금 베트남 다낭에 그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 미케비치를 가고 있어요. 식당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지금 찍어보려고 했는데 잘 안 잡히네요. 보였을라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 지금 굉장히 밤인데 엄청 예뻐요.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서는 낮 시간에는 돌아다니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이렇게 저녁에 돌아다니는데, 미케비치가 그 세계 10대 해변에 속한 그 해변이에요. 되게 해변이 되게 길고 위아래로 10km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케비치를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고고! 한국 노래도 많이 나오고 친근하죠? 아, 그리고 여러분께 하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 열의 아홉은 관광객이라는 거. 와, 엄청 예쁘다. 베트남은 걷는 문화라기보다는 오토바이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10보 이상 움직이면 거의 다 베트남 그 오토바이로 움직인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경계선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모든 경계선이 이렇게 비탈져 있어요. 비탈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도로 오토바이가 다니죠? 저렇게 인도로 오토바이가 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걸어 다니면 아주 높은 확률로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다낭은 서양인들도 진짜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미케비치 다 도착했어요. 저기가 미케비치인데 한밤중에 누가 바다를 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제 저번에 갔는데 저녁이어도 되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 다낭은 지금 보이세요? 여기도 그렇고 베트남 다낭은 지금 엄청나게 개발 중이에요. 그래서 공사 중인 곳이 엄청 많아. 저 빌딩도 못해도 30층 넘어. 저기도 아무튼 베트남 다낭은 모든 곳이 공사장이라는 거. 베트남 다낭이 생각보다 도시화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웬만한 소도시보다는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없다는 말은 눈치 보고 알아서 걸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횡단보도로 건널 때 절대 뛰면 안 돼요. 왜냐면 뛰면 예측이 안 돼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아, 이제 바람도 잘 부네. 여기가 미케비치. 한밤중에 누가 와. 뭐 그래도 와야지. 할 거 없잖아. 사실 오늘 되게 가이드 면접 봤는데 별로 결과가 이렇게 좋진 않아요. 여기가 그 미케비치에서 그 큰 광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저번에 여기 왔을 때 저기서 K-POP 쇼가 있더라고. K-POP 댄스 쇼. 그래서 사실 왔는데 오늘은 안 하나? 지금 이 시간쯤에 딱 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제 미케비치로 갔는데 커플들이 진짜 많아요. 커플들이. 그리고 뭐 한국인도 많고 뭐 외국인도 많고 현지인도 많고 진짜 아름다워. 그리고 여기 파도가 좋은 편이라서 미케비치는 아마 그 한국에서 배틀 트립 뭐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서핑하기 좋은 그런 거. 그리고 야간인데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밝은 빛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대낮같이 밝아. 아,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아, 그리고 제가 전에 원펀맨 루틴 한 적 있었잖아요. 여기 해변 길이가 10km예요. 10km. 이 해변만 걸어도 원펀맨 루틴을 끝날 수가 있잖아. 그리고 해변이라서 걷기가 좀 어렵지만 그만큼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운동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저기 뛰고 계신 분이죠. 저렇게 운동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지금 밤이라서 안 보이는데 진짜 저
끝까지 연결돼 있고 쭉 끝까지 연결돼 있어요. 여기는 비교적 북부 쪽에 있는 거예요. 남쪽으로도 엄청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나? 사실 이렇게만 보면 태국대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는 사실 베트남이라기보다는 다낭이라는 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기 광장에서 사람들이 제기차기 하고 그래서 그거 구경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없지 왜? 그리고 저기 해풍이 불어서 되게 시원하고 좋네요. 그럼 여러분도 잠깐 바다 구경 좀 하실래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얘기도 해보자면 고민이 진짜 많아요.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라서 이렇게 여행 다니는데 앞으로 뭐 할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뭐 개를 발견했어요. 여기 보면은 개가 이렇게 지나간 자국이 있어. 그럼 개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야. 어, 여기 있다.